까칩니다. 오늘은 짜잔 이걸 읽어드릴게요. 네. 구렁이 덩덩 섹시. 저희 이야기는 구렁 덩덩 새색 새선비 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옛날 코브라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밭에서 김을 위다가 커다란 알이 보였어요. 마침 배가 고팠던 할머니는 알이 가져가 삶아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할머니는 배가 불러오더니 여덟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글쎄 커다란 고양이도 낳았어요. 아기를 보러 앞집에 자식이 세 딸이 찾아왔어요. 첫째 딸은 침을 튀튀 버렸어요. 아이고 더러운 고양이네. 둘째 딸이 발이 탕탕 굴었어요. 아이고 징그러운 고양이네. 그러나 셋째 딸은 불이 다독 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잘도 생겼네. 고랑이 새선비네. 고랑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날 고랑이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나 적숭이 떨어질 때 걱정 들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 같은 구렁이가 어떻게 적숭이랑 따님한테 장가를 든단 말이냐? 장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시나무 한창 지고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돼요. 할 수 없이 할머니는 적숭이로 찾아갔습니다. 접승 할머니는 거의 없이 세 딸에게 돌았어요. 누가 구렁이한테 총각이 시집을 가느냐? 아이고 더러운 구렁이한테 어떻게 시집을 가요? 둘째 딸도 울며 말했어요. 아이고 징그러운 구렁이한테 어떻게 시집을 가요? 그러나 셋째 딸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훗날 밝았어요. 구렁이가 장가를 가는 것을 보려고 온 동네의 사람들 적수기로 모여들었어요. 구렁이는 긴 장가를 타고 담아 넘었어요. 훗날씩에 올렸습니다. 밤이 되어 손님이 모두 다 돌아갔습니다. 두만 남자 고랑이가 신랑이 각시에게 물었어요. 집에 삼겹살 먹을 굴뚝 있어? 예. 삼겹묶은 긴장 독뚝이 있어? 예. 삼겹묶은 말가노 독도 있어? 예. 구렁이는 신랑의 굴뚝이 들어가 간장톡이 들어갔다가 밀가루 두 개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구렁이는 허름 먹고 어여쁜 새 신랑이 되었어요. 깜짝 놀란 각시에게 새
신랑이 말했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원래 하늘나라 사람인데 죄를 지어 구렁이의 허물에 뒤었다오. 다음 날 구렁이가 10번 센 신랑이 된걸 알고 모두 깜짝 놀랐답니다. 언니의 막내 동생이 부러워 어쩔 줄 몰랐어요. 세상에 저런 줄 알았으면 내가 혼이나 할걸. 엄마 뒤새 신랑이 먼길 떠나게 되었답니다. 떠나기 전에 신랑이 같이에게 말했어요. 이 구렁이로 허물을 잘 간직하시오. 남의 애한테 보이지 말고 주지도 말아요. 잃어버려도 안 되고 태워도 안 돼요. 그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영 헤어지게 될 것이요. 각시는 고랑이를 허물이 소중하게 놓았답니다. 하루는 언니 각시에게 고랑이를 허물이 보여달라고 들렸어요. 보기만 하고 돌려줄게. 한 번만 보여줘, 응? 각시는 망설이다가 꿈속에서 구렁이를 하나 꺼냈어요. 아이고 징그러워. 언니들은 이 구렁이를 허물에 하루길 던져버렸어요. 구렁이 허물에 타는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답니다. 냄새는 멀리멀리 퍼져 신랑이 있는 곳까지 닿았답니다. 새 신랑은 허물을 탐 부려하고 어딘가 가버렸어요. 아무도 그랬다가 또새 신랑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각시는 새 신랑이 찾아 길이 나눴답니다. 한참 가다가 까치에 만났어요. 까치야, 까치야, 까까 까치야. 큰 가슴으로 녹색도 뿔도 입은 구렁덩덩 새 선비님 어디 갔는지 아니? 이 산에 맛있는 벌레를 웅땅에 잡아주면 가르쳐 주지. 살살 뒤, 각시는 이 산에 살살 뒤져 벌레를 잡았어요. 깍지는 벌레를 콕콕 찍어 먹더니 이 어머니의 깍지 넘어질까 하고 울었어요. 까치의 말대로 다시 산에 넘어 멧돼지를 끌고 이리면 나무를 들어 있었어요. 돼지야, 대체야, 꿀꿀 돼지야. 큰 가슴으로 웃는 포도 입은 구렁덩덩 섹시님 어디로 갔는지 아니? 이 산이 저 맛있는 장수리를 딱 온땅에 주워서 주면 가르쳐 주지. 각시는 이 산자의 산을 살살 지져 장수리를 주었어요. 멧돼지는 장수리를 오두고두 먹더니 이 너머 꿀 했어요. 멧돼지의 말대로 다시 산에 넘어 어떤 할머니가 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호호 할머니. 큰 가재 쓰고 옷을 포도 입은 구렁덩덩 새생쥐님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검은 빨래를 빨고 흰 빨래는 검게 빨며 가르쳐 주지. 각시는 산더미에 다음 빨래를 다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오늘은 운으로 만든 뚜껑이 대가에 뜨였어요. 이걸 타고 가거라. 각시는 태운 은자바위에 뚜껑이 한참 흘러가다가 강가에 닿았습니다. 아이 하나 새일 주주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후여후여
여기까지 온역세야. 오늘이라도 까먹어도 내일이면 까먹지 마라. 구렁동동 숙신집이 매일이면 장가를 간다. 각시는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왔어요. 얘야, 구렁동동 새선비니 장가를 들 집에 어딨니? 저기 저 당가 마당 농가 농소화가 늘어진 집이요. 박씨는 그 앞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렸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채워주세요. 빈 곳에 허락이 없는데 괜찮아요? 주세요. 박씨는 그 집에서 환하게 묵게 됐어요. 한밤중 되었습니다. 마당에서 납작한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다이도 밝구나. 저기 다 있는 다의 오리 각시주 불어넣는 저기 더 다이 따라 가모 오리 각시 보름 많은 구렁동동 새선비의 목소리였어요. 각시가 대답했어요. 각시가 보고 싶으면 합방으로 가보시오. 깜짝 놀란 구렁동동 새선비는 허방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두 사람은 반가워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구동동 새선비는 내일이면 이 집을 아가씨로 새로 장기를 들어야 했어요. 구동동 새선비는 서로 장모가 될 주인님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장이 어떻습니까? 새 장이 좋습니까? 집주인이 대답했어요. 그래야 묶은 장이 좋죠. 그런데 왜 그랬나? 소를 묶은 소리 좋습니까? 새 소리 좋습니까? 그래야 묶은 소리 좋죠. 근데 그런 동생 새성진이 각지에 찾아가고 말했어요.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내에 대해 사랑을 두려워 어쩔 수 없었답니다. 내가 해서 이긴 사랑에 호소하겠습니다. 내 길에서. 다음날 가시는 아가씨의 냇가임 했습니다. 첫 번째 냇가임에서는 그풍을 나무 상에 물을 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가시는 물동이를 사뿐하게 걸었답니다. 동물들 말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답니다. 아가씨는 동물을 이고 허둥지 달렸습니다. 몸뚱이는 물에 버벅이 넘쳐 쏟고 말았답니다. 두번 냇가에서 칠가에서 있는 나뭇가지에 꺾어오는 것이었어요. 가시는 나뭇가지에 꺾어 항아리 만들었습니다. 화관이 이루어 참새들이 날아와 앉았어요. 아가씨 참새의 손으로 움직여서 했습니다. 참새들은 모두 날아가 버렸고 말았어요. 빈 가지만 달랑 남았습니다. 세 번째 내기는 호랑이 늑대를 세개 뽑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각신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커다란 나무 밑에서 호랑이가 한 마리 자고 있었답니다. 거의 덜렁잤지만 용기 내서 눈썹을 새가 보았답니다. 아가씨는 산에 생각하지도 않았답니다. 동네 어선 돌아가니는 돼지 눈썹 마이너스업 세개 하나씩 뽑아왔답니다. 각시가 이겼답니다. 그래서 가시와 호랑이 덩덩 생기살 달리는 동동 새, 새 각지 동동 새 신랑이 되었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언니는 구름동도 생일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땠어야 됐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